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뭐야 어? 뭐야? 방금 뭐 본 것 같은데? 저쪽에서? 아닌가? 아, 씨. 우와, 날도 춥고. 잠깐만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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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이야. 보살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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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바람 우와 어 뭔 소리야 어 방문을 긁고 있어 누구세요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 어 어 뭐야? 문 잡고 있나? 어? 어? 저기. 계십니까? 뭐야? 웬 연기가 김 같은 게 뭐지? 아! 당신 누구야? 어? 사람이야, 귀신이야? 어? 왜 그렇지? 문에 자꾸 이렇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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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아까 처음하고. 뭐야, 커튼. 바람 때문에 끝나 저거는. 이 공간이 문 뒤에 이런 공간이 있어. 어? 뭐가 이런 데가 있었지? 왜 저기 도대체 문을 누가 어떻게 잠근 거야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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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누구야? 누가 뛰어나가는 소리인데 방금? 방금 누가 뛰어나간 소리? 아까 집에 분명히 들어왔을 때 여기서 휘끄무리한 게 뭔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쑥 빨려 들어왔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데였어? 일반 가정집은 맞는데
여기는 그냥 어? 뭔 소리야? 계십니까? 제가 담배 한대 드리겠습니다. 어? 뭐라 말한다. 잠시만 거기 계셔 보세요. 담배를 한번 드려가지고 대화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잠시만요. 자, 죄송한데 저 국산 거를 준비 못 했고 한대 개안하게 뽀시고 우리 대화로 하시게요. 자, 혹시 제 얘기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면 뭐 대답 좀 해주세요. 담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성분이세요? 여기 사는 망자가 아니시죠? 봤어? 내가 여기 사는 망자가 아니시죠? 하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나가야 된다? 어떤 느낌으로 뭐가 검은색 물체가 슥 나가는 아니까 뭐지? 막혔네. 다시 들어오셨는 게라오. 어디 계신 게라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어? 장난 엄청 심하네. 왜 이렇게 장난이 심하지? 혹시 장남이세요? 여기 계시오. 복살이다, 복살.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기타스? 여기는 무슨 공부방 같은데 일단은 예. 들어오셨는 게라오. 이제 얘기할 만하죠? 여기에서 뭔가 쑥 지나. 뭐야? 비밀의 공간. 뭔 소리야? 말하네. 봐봐. 개구리 소리.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 거 같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 둘씩 계속 만져. 진짜 아까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맞을 수도 있어. 본인의 집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잠깐만. 자꾸 출입구 쪽으로 하니까. CCTV 개념으로다가 한번 봅시다. 그 보면은 들어올 때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입구 쪽 여기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물체가 뭔가 슥 빨려 들었단 말이야, 안쪽으로.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문 갖고 장난을 쳤고 또 들어와서 내가 아까 침에 여기 분이 아니시죠? 여기 계신 망자가 아니시죠? 하니까 바깥쪽으로 뭔가 검은색 물체가 슥또 빠지듯이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면 나가고 또 나가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일단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한번 좀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안에 계세요, 지금. 근데 어떤 흔적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보시다시피 약간 욕실 많이 깨져 있죠.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나쁘신 분은 아니야. 여기는 조그만 방이고. 나쁘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후로필 정도는. 에? 지금 나 불러. 이 망자는 또 빛에 좀 예민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제가 저 앞으로 가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나이가 어디 되세요? 43세. 그냥 모습은 그냥 일반 평범한 우리 뭐 회사원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혹시 댁이세요? 뭘 이렇게 만지고 계시지? 호랑을 계속 뒤적뒤적하고 계시네. 여기가 댁이세요? 댁은 아니고 여기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여기 근방에 사시는 건 맞구만.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사고. 이맘때쯤. 딱 이맘때쯤이라 하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그 빙판길 이때 돌아가셨구만. 여기가 댁은 아니시고, 요 근방에 어디 댁이 있으신가구만. 좋은 곳에 가셔야지, 이런 데 계시면은. 저도 여기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좀 쉬고 있는 줄알 건데, 여기 계시면은 가족들이 마음 아파할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또 이분한테 또 계속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있는 것도 이게 또 실례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